안녕하세요. 짱테니스의 짱박사입니다. 짱사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백핸드 발리하고 그리고 발리의 스텝을 찍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죠? 오늘 짱사부님이 특히 발리가 주특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짱사부님이 오늘 발리 그리고 각자 치는 방식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죠? 원리는 비슷하지만 제가 이제 맞다는 게 아니고 저는 뭐 이렇게 한다. 그렇죠. 네. 그렇게 치는 분들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죠. 왜냐면 다 틀리진 않아. 기본적으로 한 두세 명, 세 개 종류로 다르죠. 짱치.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한번, 오늘 한번 파헤쳐보죠. 한번 해보죠. 예, 그러니까. 잘하지 못해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기 전에 몸을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기술 웜업을, 발리를 어떻게 치는지 좀 볼까요? 자, 가볼게요. 예. 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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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핸드요. 잘 되네. 네, 야, 이거 뭐 기가 막힌데요. 예, 네. 야, 이거, 끝. 야, 어허, 아하, 아하, 헤이, 야, 좋습니다. 아, 다시 한 번. 어, 야, 이거 뭐. 포도가 되나 이게? 네, 좋아요. 포도 돼? 아, 완벽한데요. 이야, 좋습니다. 아니, 야, 제가 사실은 잘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지 몰랐네요. 가까이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데요? 하나 치면 안 오니까. 아, 좋네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 백핸드 발리 어차피 포핸드 자세를 봤으니까 백핸드 쪽에 한번 중점적으로 가볼까요? 자, 기본 우리가 블럭 발리 한번 볼까요? 자, 두 개 더. 오, 좋습니다. 블럭 발리. 자, 여기서 펀칭으로 이어지는, 그러면 좀 더 공격적으로 한번 쳐볼게요. 펀칭 한번 볼까요? 오케이. 아,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 탱크백을 조금 더 가져와요. 아, 높이가 좀 높다고 보니까 공이 빵 오는 것보다는 좀 감아서 오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서 좀 들어서 친다. 아, 좀 더. 그러니까 블럭 때는 지금 보니까 거의 타점에서 어깨 앞에, 네, 앞에 그렇죠. 한 중앙 정도에 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펀칭 때는 어깨를 더 말아가지고 치네요. 네, 이렇게. 네. 몸을 좀 더 틀기도 하나요, 그러면? 네. 한번 볼까? 다시 한번, 블럭. 오케이. 자, 펀칭. 아. 그러네요. 더 몸을 틀고 어깨, 테이크백 더 진행되면서 찍네요. 확실히 파워가. 맞는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아, 완벽합니다. 예. 자, 그럼 드랍을 어떻게 가볼까요? 드랍. 와, 이건 뭐, 야, 네트 넘어가겠는데요, 이거? 야, 이게 화면에 담기나? 자. 야. 야, 야, 좋습니다. 자, 따진 거. 어우, 자세다. 면을 어떻게 치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맞는지는 몰라요. 저는 공이 낮게 이제 오잖아요. 네. 드롭을 놔야 되겠다 싶어요. 빠르게 낮게 오는 거는 드롭 놓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그냥 컨티넨탈 그립으로 드래그 발리를 하지만 공이 천천히 떨어지는 공은 그립을 좀 더 안쪽으로, 이스턴 쪽으로. 그러니까, 포핸드 이스턴? 말하자면 뭐, 페더러 포핸드 정도 그립으로 들어가서 면을 완전 열어서. 그러네요. 그립을 체인지 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립을, 그러니까, 컨티넨탈에서 볼이 날아오는 순간, 여기 왼손을 잡은 나가기 그렇죠. 전에 이걸 그립을 좀 더 네, 돌려서 열어버린다는 네,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요? 네. 아, 이게. 좋아요. 한 번 더 볼게요. 그러면 네. 자. 평상시에서 아, 앞으로 나갈 때 네. 당겨질 때 그립을 좀 더 돌려서 네. 살짝 네. 많이는 아니고요. 네, 살짝 열어서 완전 면을 열어서 네. 그냥 네. 덮어버리네요. 그냥 긁어버리네. 아, 이거 그러네요. 그립을 체인지한다. 네. 또 그립을 체인지하면서 치는 샷이 있어요? 백핸드
데서 역크로스 칠 때. 역크로스 하이발리. 아, 인사이드 아웃 하이발리 할 때 찍을 때 한번 볼까요? 자, 보여주세요. 자, 준비. 인사이드 아웃으로 밖으로 칠 거잖아요, 지금. 예. 아. 아우. 그러네요. 자, 이걸 어떻게 돌,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백쪽으로, 여기서 더 이쪽으로, 네, 백쪽, 저, 이스턴 쪽으로 더 돌려가지고 네, 이걸 망치같이 네. 찍는다는 얘기네요. 네, 오. 좋습니다. 다시. 여기서 공이 떠오면, 인사이드 아웃을 치려면 그립을 좀 더 턴해서 네, 여기서 네. 찍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땅!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그립을 체인지를 하네요. 많이 나죠. 네, 조금씩. 동호인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립을 그 순간에 체인지 한다는 게 쉽지 네.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한 근데, 가능한 거죠? 저는 일단 하는데 이게 정석일 순 없을 수도 있어서.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똑같은 그립을 잡고 쇼트를 놓고 역크로스를 치기에는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면을 그냥 미리 만들어 놓고 간다는 미리를 더 여유가 있으니까 네, 좀 더 확률적으로 그렇죠. 치기에 네. 몸만 트는 게 아니라 그립 자체도 좀 더 돌려가지고 가볍게 네, 그렇죠. 그립을 쉽게 네. 더 네, 효율적으로 치는 거네요. 네. 효과적이고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포핸드 칠 때 사실은 네. 한 그립이 아니라 그렇죠. 예, 앵글을 더 감아 칠 때는 그립이 좀 더 돌아요. 예, 맞아요. 서브도 마찬가지로 퀵을 넣으면 좀 더 돌리고 슬라이스는 좀 더 플랫 때는 좀 더 안쪽으로 잡고 네. 뭐 이런 그립을 체인지하면서 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페더러도 그립을 여러 개를 쓴다고 또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실제로 맞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자 드랍 때는 아, 좀 더 안쪽으로 한 번 더 완벽하네요. 이런 드랍을 그립을 바꿔서 쓸 수만 있다 무조건 바꿔야지. 자,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을 칠 때 찬스볼에서 붙어서. 이게 주특기긴 하죠. 장사부님 주특기예요. 이게 가장 어렵다는 그 발리 아닙니까? 인사이드 아웃. 자, 볼 한번 치워주세요. 밟으면 안 되니까. 다치시면 큰일 나니까. 자, 그러네요. 자, 두 가지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또 하이발리에서 백핸드에서 우리가 포핸드 하이발리 손목 쓰듯이 완전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백스매싱. 오케이. 어떻게 쳐요? 그거는 그냥 그 그립 똑같이 잡고 손등으로 맞추신다는 느낌으로 그립 그대로 잡고 손등으로 막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좋네요. 자, 하나 더. 두껍게 멸 두껍게 찍네요. 두껍게. 그러니까 그럼 뭐 페더러나 이런 나달 정도의 이런 막 이런 화려함은 아니지만 손목을 관해들은 막 손목을 완전 뒤집어 까던데요 지금. 예, 이쪽으로 못 쳐요? 한번 보여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이게 아예 넘어가야 돼. 이렇게 확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자. 헤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이 백핸드 스매싱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완전 헤드가 떨어졌다가 위로 상향 스윙하면서 이렇게 팔꿈치하고 손목을 열어서 치죠. 하이 손목을 그게 정확히 말하면 스냅 빨리에요. 그렇죠. 스냅을 쓰죠 무조건. 그렇죠. 여기서 뒤에서 저쪽에 딱 때리는 느낌도 스냅이 들어간 거거든요, 실제로. 나는 못하겠더라고. 근데 지금 장사부님이 하는 차라리 손목을 돌리는 것보다 면을 두껍게 해서 그냥 연결이. 그렇죠, 인사이드 아웃 쪽으로 찍어 넣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쉽고, 여기 이쪽을 하려고 해도 어렵고, 어려워요. 많이 알아, 읽혀져. 근데 이쪽으로 거꾸로 치는 건 쉽지 않은데,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자, 두 개만. 그렇죠. 딱 스트레이트 쪽으로 거의. 오! 오! What the fuck? 야, 대단하다. 아, 이거 한번 이거 랩타. 이거 잠시 일정. 야, 대단하십니다. 이거 한번 이거 이거 잠시 유정 이거 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니까 준비 자세가 있어요. 어? 자, 준비 자세를 이렇게 잡고 있네요. 이, 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네? 백쪽. 그렇죠. 백쪽인데 왜 백 이 몸쪽 그러니까 상대방 몸쪽으로 오는 거를 치기 위해서 그런가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바디 쪽으로 오는 거를 백으로 드래그하듯이 쳐야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잡고 있죠. 네. 이렇게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도 아니고 한 가운데도 아니네요. 아니죠. 이렇게. 그러면 포백을 나눴을 때 포핸드 쪽보다 백핸드 쪽을 많이 친다. 더 많이 칠 수밖에 없네요. 네. 어? 동호인들이나 시작한 사람들 백발리에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역학적인 부분에서 볼 땐 백핸드 쪽을 더 많이 칠 그렇죠, 수밖에 없네요. 많죠. 그렇죠. 몸쪽에 붙은 공을 네. 이걸로 해결해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준비도 이런 식으로 한다 네. 그거죠. 살짝 백 쪽으로 해서 네, 그냥 백쪽. 면만 대면 되게 네. 딱 때렸을 때 면만 되면 되게 면만 돼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좋네요. 그리고 면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네, 저 많이 열어요. 엄청 열리네. 생각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예요? 딱 봤을 때 이 정도? 제가 손목을 좀 더 꺾어가지고 손목을 들어서 네, 그래서 헤드를 세우려고 이걸 좀 안으로 꺾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그래서 면이 이렇게 보여요, 완전히. 예, 네, 이렇게 완전히 네. 그냥 열어놓고 치시네요, 네. 그냥 공을. 어. 그러니까 그렇게 치는 분 많아요. 열려서 있는 분들과 좀 닫혀서 아, 그렇죠. 말아서 가는 분들이 있는데 닫혀 있는 거는 수비가 안 되더라고요. 아 수비가 나가버리더라고. 아 그럼 열어놓고 치면 수비가 좀 더 용이하다는 거죠? 공을 속도를 죽일 수가 있다. 아 그런 부분으로 상대방이 빵 때렸을 때 세게 왔을 때 내가 속도를 죽여서 보낼 수가 있다. 아 이거를 딱 속도를 스피드력으로 스피드를 더 넣어서 더 태울 것이냐 보낼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면으로. 네. 근데 여기서 해도 좀 뜨면 두껍게 칠 수는 있어요. 이 면으로. 어. 두껍게도. 아 근데 각도가 엄청 숙여져 있어요. 어. 열려 있다고. 그러니까 로우 발리도 그렇게 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발리도? 완전 밑둥을 때려가지고 올리는 거죠. 언더로. 로우도 밑둥을 때려가지고 그냥 네. 딱 때려서 공을 띄우는 거예요. 네. 제가 설명했던 여기서부터 기다려서 올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딱 때려가지고 공을 올리네. 그러면 습관이라, 면이 열려 있으니까 습관이라 사실은 높고 잡는 게 안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헤드가 살짝 떨어지긴 한데 공의 밑둥을 때려서 들어 올리 네. 마지막 동작이 들어 올리니까 네. 약간 드래그 발리하고 그러네요. 잘못하고 있나? 충분히 아 가능성이 아주 좋네요. 아 발리 폼도 완벽합니다. 확실히 열린 발리나 닫힌 발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스텝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가볼까요? 자 발리도 모든 뭐야 푸덕이 존재하죠. 특히 전위에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푸덕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